여기 가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읽어볼까? 예, 안녕하세요. Okay, 이거 문제예요? 나는 이해할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아빠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winning and my favorite game. Then my father became angry. He said I wasn't Okay,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장에다가는 동그라미를 하고 이 문장에는 네모를 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에 뭐 할까? 동그라미 할까? 네모 할까? 얘들 둘이 공통점이 뭐지? 이거 둘이 둘 다 네모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얘기잖아. 결과. 어떤 공통점에서 둘 다 네모를 했나요? 둘 다 네모, 바꿔도 돼. 그럼 얘는 뭐 할까?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동그라미 할까? 네모 할까? 아니면 뭐 세모를 할까? 동그라미? 뭐야? 그러면 얘하고 같아.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공통점이 뭐야? 어떤 공통점에 둘 다 동그라미를 했나요? 내가 뭔가 공통점이 있으면 같은 모양을 한 거고요. 차이 다르면은 다른 모양으로 해주시고. 자, 다시. 그럼 뭐 할까요? 이제 동그라미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래서 동그라미 해야 되겠네. 동그라미 한 문장들의 공통점은 뭐지? 모르겠어요?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여긴 난 세모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그러면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뭘 기준으로 선생님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 하는 걸까? 동그라미 한 문장만 한번 읽어볼까? I'm a 10 year old girl.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winning and my favorite game. 그 다음에 네모한 문장만 읽어볼까? I can't understand my father. He said I wasn't. 네? 네모한 거. 네모 읽어야지 뭐해. Now I can't spend more than. 문장 안 끝났어요.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그 다음에 세모한 문장만 읽어볼까? Then my father became angry.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Okay.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빌 게이츠 읽어볼까요?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얘는 당연히 네모 해야 되겠네. 그쵸? 그 다음 문장 people? People won't believe this. 네모 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떤 문장에 동그라미 했어요?
다시 동그라미 한 문장도 읽어볼까요? I'm a 10-year old girl.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winning and my favorite game. 그 다음에 네모한 문장.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다음. People won't believe this. 하나 빠뜨려줘. I can't understand my father. 그치? 그 다음에 세모한 문장. Then my father became angry.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그래서 뭐가 동그라미고 뭐가 사각형이고 뭐가 삼각형이야?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뭐일 것 같다 얘기하세요. 얘기할 때까지 다음 팀도 안 나갈 거예요. 어떤 애들이 동그라미를 했고 어떤 애들이 삼각형을 했고 어떤 애들이 사각형을 했다. 뭐를 기준으로 한 걸까요? 동그라미는 자기 일성? 또 네모는 사각형은 그럼 삼각형은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세 가지 색깔로 칠했는데요. 어떤 부분 다 칠했어요? 자, 그럼 동그라미 한 부분에 동그라미 한 문장에 형광펜 칠한 부분 읽어보세요. I'm a 10-year old girl. 그다음. I was surfing. 그다음. I was winning. 중요한 문장. 누가다에다 표시했잖아요. 누가다. 누가? 내가 10살짜리 소녀다. 그다음 나는 서핑하는 중이었다. 그다음 나는 이기고 있는 중이었다. 얘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중에서 동그라미 한 애들은 다 뭐야? 비동사잖아요. 비동사. 근데 얘는 현재 10살이죠. 현재. 그러니까 I am을 썼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인터넷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여기에 was는 뭐에 무슨 형태로 온 거야 여기에. 단어할 때 was는 뭐다 라면서 배웠잖아. was는 뭐라고 배웠어요 단어할 때. am is am 또는 is의 과거형이다면서 배웠죠. 그럼 얘는 I was는 지금 뭐의 과거형으로 온 거야? am의 과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서핑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지금 현재 인터넷 서핑하고 있는 중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I'm surfing the internet이라고 하겠지. 근데 내가 과거에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 I was surfing. 오케이.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이면 뭐라고 하겠어? I am
I am winning 했겠지. 근데 내가 과거에 이기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 I was winning. 이라고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네모한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양념. 그래, 양념시잖아.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된다고 그랬어? 하다시. Understand 뜻이 뭐야? 이해하다. 뭐라고? 이해하다. Spend는? 쓰다. I can't spend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use는? 쓰다. 쓰다, 이용하다. Can't use 했으니까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believe의 뜻은? 믿다. Won't believe는? want는 뭐의 줄임말이라면서 설명 들었어요? will not 그렇죠. will believe 한 건 무슨 뜻이야?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럼 can believe는 무슨 뜻이야? 이게 믿을 수 있다죠. will의 뜻이 뭐예요? 뭐뭐 할 수 있다야? 자꾸 can의 뜻을 will에다 얘기하면 어떡해요. will의 뜻을 모르고 있네요. will의 뜻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거 아니었나요? 뭐뭐 할 것이다. 그럼 will believe는 뭔 뜻이에요? 믿을 것이다. 그럼 won't believe는?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한 문장들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과거요. 일단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여기 과거인 건 얘도 과거고요. I was surfing도 과거고 얘도 과거고요.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고. 그런데 여기는 현재고요. 여기 이제 못 쓴다. 이제는 쓸 수 없다. 이거는 미래네요. 이건 미래.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믿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 삼각형 한 것들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 중에서 뭐예요? 디드. 그렇죠. 디드죠. 됐습니까? 세드는 뭐 속에 모두 say 속에 디드 들어왔고 became은 become 속에 디드 들어왔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도럴가 뭔 뜻이에요? 이거 점 왜 찍어놨다 했죠? 왜 없으면 안 된다고 했죠? 이 점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그래서 빌 게이츠 도럴가 뭔 뜻이 돼요? 빌 게이츠 있다. 오케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죠? 시. 그렇죠. 됐습니까? 피플의 뜻은 뭐예요? 사람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잠시만요. 사람들이라며. 당연히 뭐야 안만 길어.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야. 그들이 믿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야. 여러 명이잖아요, 사람들은. My father는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He죠. 이 he said 할 때 he는 뭐 대신 왔어요? My father. My father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surf the internet이고 얘는 얘가 너무너무 좋은가 봐. favorite 인형인가 봐요. favorite 인형. 얘는 believe angels 하네. 나는 얘는 angel 천사가 있다고 believe 하나 봐. 그 다음에 이건 spend time의 뜻이 뭐길래? 시간을 보낸다. 시간을 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What is the story about? 뭔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것이니? 그래서 그 이야기 지금까지 읽었던 이야기는 둘 중에 뭐에 대한 맞는 문장 읽어보세요.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그렇죠,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길래 답이 됐어요? Bill Gates의 딸이 사용할 수 없다. 그 인터넷 충분히 그 쓸 수가 없다. 하루에 몇 분밖에 못 써요. 5분밖에 못 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Bill Gates' daughter can use the internet enough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Why was the girl's father angry? 이건 뭔 뜻일까요? 왜 여자아이 아빠는 화났니?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에 이것도 무슨 뜻으로 온 거다? 뭐뭐의 이제 줄임말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뭐뭐의야. 그 여자아이의 아빠. 어? The girl's father. 안만 길어봤죠? He? 그래, 그 여자아이의 아빠는 몇 명이야? 남자야, 여자야? 남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간단하게 하면 Why was he angry네. Why was he angry도 문장이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속하겠죠. 그렇죠? Why was he angry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렇죠. 지금 그가 왜 현재 왜 화가 났냐 하고 싶으면 Why is the girl's father angry인데 과거에 왜 화가 났었니라고 물으려니까 이제 과거형 was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화가 난 이유를 A, B 중에서 만든 거 골라서 읽어볼까요? Because she didn't study enough.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이길래 답이에요? 그녀가 공부를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녀가 공부를 충분히 안 했기 때문이죠. 이건 뭔 뜻이에요? Because she didn't win the game. 윈의 뜻이 뭐예요? 이기다. 다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Because she didn't win the game의 뜻은? 그녀가 게임에서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게임에서 져가지고 화를 냈습니까? 공부를 안 해서 화를 냈습니까? 공부를 안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알맞은 거 골라서 읽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준비됐습니까? 네. 읽어볼까요? She can use the internet for 45 minutes a day. 오케이, 그렇죠. 얘가 답이죠. 오케이, 그러면 해석하면 그녀가 사용할 수 있다. 그 인터넷 45분 이상 동안 a day 하루에 45 minutes a week는 무슨 뜻이에요? 일주일 동안 45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일주일 동안이 아니고 일주일마다 하루마다고요. 일주일마다 45분 하루에 45분이었죠. 일주일 아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check T or F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거? 그래서 이 문장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F죠. 이거를 뭐 A 선택하거나 B 선택하거나 이러면 아예 잘못 풀이한 겁니다. 각 A에도 T, F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B에도 T하고 F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첫 문장 읽어볼까요? The girl is 12 years old.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맞게 고치면 고쳐서 읽어볼까요? 맞게 고쳐서 읽으면 The girl is 10 years old.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T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The girl's father is Bill Gates. 오케이, T예요? F예요? T. T죠. 맞는 얘기죠. 무슨 뜻이길래? 그 소녀의 아빠는 빌 게이츠. 그렇죠. 됐습니까? B
빌게이츠는 뭐로 유명해진 사람이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윈도우라고 하는 선생님이 여기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있죠?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어? 왜 안 돼? 딱 치면 윈도우 11이라고 나오죠, 그쵸? 이거 이 회사 이걸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 알아요? 네. 스티브 잡스도 알아요? 몰라요. 스티브 잡스는 몰라요? 네. 스티브 잡스가 더 유명한데. 아이폰 만든 사람이잖아. 못 들어봤어요? 스티브 잡스? 들어봤는데. 아이폰은 들어봤지? 네. 그거 이렇게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야. 애플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어떻게 들어봤어요? 아이폰 갖고 싶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프린트인가요? 뭔가요? 같이 했는 게 41을 했으니까 다음은 42가 될 거고 40이 뭔지만 좀 확인하자. 42는 동문장이네요. 네.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미리 쓰기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 연습 좀 해두세요. 안녕하세요. 예.